안녕하세요, 궤도소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좋아해주신 제 노래 국수가 있었죠. 하지만 그거는 우리끼리 듣기 위해서 간단하게 만든 음원이어서 솔직히 발매는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음원을 발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유튜브 아티스트 추천을 통해서 걸크러쉬하고 파워풀한 매력을 가진 가수 알렉사와 바로 제가 콜라보레이션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단순히 영상 하나만 찍어서 올리면 되는 정도였는데 제가 여름 음원이나 한번 같이 내보면 어때요? 라고 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일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이번 작업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들과 특별하고 다양한 경험들을 할 수 있었는데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제 새로운 곡의 아이디어 미팅부터 작사, 녹음, 뮤비 촬영 등 모든 제작 과정이 담긴 비하인드 더 씬 같이 한번 보시죠. 형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이네. 그때 한 12월 달에 오셨는데. 그러니까. 이거 봐, 완전 꿈의 왕국이네 여기. 근데 약간 청소를 한다고는 한 건데. 아니요, 좋은데 지금. 야, 아, 이거 Wii U? Wii U요. 야, 우리나라에 Wii U 있는 사람 진짜 별로 없는데. Wii U CD가 이 안에 엄청 많은데. 이 안에도 사실. 아, 진짜? 네, 이 엄청 많습니다. 다 꺼내볼까요, 한번? 대박. 아이고, 이거. 진정한 게임 덕후네. 이게 나보다 게임 덕후예요. 이게 이제 베요네타. 야, 베요네타 진짜 대박이다. 아이고. 스타폭스가 있네, 스타폭스 제로가. 스타폭스 있죠. 이건 안 깐 거죠. 와, 이거 안 깐 거라고? 새 거네다. 네. 와, 이거 일부러 하나씩 다 새 거로 남겨놨네. 태켄 태그 토너먼트 2가 있고. 스프레트 1이죠. 스프레트 1이 있네. 네. 와. 이 슈퍼베이컴이 있어. 이거는 제가 새 걸로 2대가 더 있어요. 새 걸로 2대가 더 있다고? 완전 새 걸로. 완전 편집가네, 편집가. 어쨌든 우리가 오늘 여기 온 게 음악 들으러 그제 네. 그 알렉사 쪽 기획사랑 같이 얘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뭐 음원을 만들어가지고 내겠다 이렇게 좀 큰 콜라보를 하는 경우는 좀 없었나 보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셔. 기대도 너무 크고. 네.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일단 이제 중간에 제가 테마 정도를 형한테 한번 들려드렸고 그걸 가지고 제가 일단 1절까지 트랙을 완성을 했어요. 아, 1절까지? 1절까지. 뭐 악기가 이제 추가될 수도 있고 빠질 수도 있고 뭐 형님하고 상의하면서 변형이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은 이렇고요. 시티팝을 저희가 아무리 잘 만 들어도 기존에 잘 만들어 놓은 시티팝이 있다면 사람들은 그걸 듣지 그걸 들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치. 안전한 시티팝이라기보다 시티팝의 색깔이 강하게 나는 신스팝 정도. 아, 네, 그 정도? 시티팝 네. 느낌이 강하게 나는 신스팝. 아, 좋네 좋네. 약간 이제 여름밤에 해변가에서 친구들하고 모여 앉아서. 그치, 내가 처음에 얘기했던 게 바로 그 부분이잖아. 그거죠. 친구들이랑 파티하는 느낌. 하지만 지금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바캉스를 봐가지고 막 뛰어놀고 이러진 못하지. 뭐. 그래서 뭐 도시에서 즐기는 여름이라고 해야 되나? 뭐 우리 베란다나 뭐 옥상 같은 데서 좀 조그맣게 하는 그런 파티 같은? 맞아요. 그래서 시티팝의 요소가 된 거죠. 그렇지. 도시적인 느낌. 네. 또 드라이브 하는 느낌. 드라이브 하는 느낌. 맞아요. 그다음에 또 밤바다를 걸으면서 또 들으면서도 좀 신나고. 신나고. 그렇지. 디스코풍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루브와 바이브는 약간 리듬을 탈 수 있는 게 충분히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한번 그러니까. 들어보겠습니다. 좋은데?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네. 사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이제 여름이니까 여기 사비에 브라스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브라스. 아. 지금 브라스 빠진 상태예요. 아. 네. 빵빠레가 좀 들어가주면 그래도 또 신나지 또. 시원하고. 그래도 시원하지. 아, 좋네. 고개 지금 빠져있는 상태라 약간 지금은 아련한 느낌에 초점이 맞춰 있다면 여기 이제 브라스 들어가고 이제 그러면 좀 더 이제 시원한 느낌도 들면서 신스 소리가 아까 전에 신스 리드 소리가 너무 좋아. 이런 거. 그렇지, 이런 소리, 이런 소리들. 오, 너무 좋아. 아, 너무 진짜 이 뭔가. 네. 아, 지금 진짜. 아, 훌륭하다, 진짜. 진짜 마음에 드시는 거죠? 쏙 들어, 지금. 마음에 쏙 드는데. 내가 지금 걱정하는 거는 네. 지금 이게 탑라인이 네. 어떻게 붙을지가 너무 걱정이고, 이걸 너무 높게 잡아서 내가 노래를 직접 부를 때 이거를 너무 높아서 부를 때 힘들지 않을까.
그 점은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면은 형님 목소리의 그 레인지랑 그리고 여자 가수인 그 알렉사 저희가 이제 음역대를 분석을 해서 최대한 이제 부르는데 문제 없게끔 탑라인을 만들 거니까 노래에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나는 그리고 너무 이 알렉사가 진짜 능력 있는 가수라고 생각해. 이번에 진짜 보면서 느낀 게 춤은 정말 잘 추고 노래도 잘하더라고. 너무 멋있더라고. 근데 지금까지 한 결과물들을 보니까 카리스마의 여전사 이미지들 그것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좀 다른 느낌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이번에 이런 걸 같이 알렉사랑 하자고 한 거거든. 왜냐면 각자 카리스마도 어떻게 확 바뀔 수는 없잖아. 쉽지. 근데 이런 이벤트성에서 그렇지 이벤트성 콜라보니까 보여줄 수 있죠. 나 그래서 이번에 물론 나의 이런 음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알렉사가 이런 노래를 하면 또 얼마나 잘 어울릴지도 보여주는 거 나 이런 게 너무 궁금하고 재밌을 것 같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진짜 왜냐면 평소랑 다른 모습이니까요. 꼭 당장 히트하면 좋지만 그래. 안 해더라도 막상 여름 음악 하면은 아니 없잖아요. 얼마 없어 생각보다. 그래서 여름에 들을 수 있는 그런 플레이리스트에만 들어가도 제목에 여름 들어가야겠네요. 아 그럼 여름 제목에 무조건 넣어야겠다. 여름 제목에 여름 들어가야겠네요. 네. 오케이. 아 오늘 너무 수고했어요. 아 형 고생하셨습니다. 아 진짜 정혁아, 너무 좋았어. 아, 진짜. 아, 볼 때마다 즐거워, 여기는 뭐 레트로가 있으니까. 나중에 우리 컨텐츠 만들어가지고. 저 한번 기회 좀 주세요. 그래, 레트로 게임 컨텐츠를 하나 만들자. 여기 보고 되게 좋아하셨지만, 요거는 제가 당장 꺼내서 하는 것들이고요. 진또배기들은 다 숨겨져 있습니다. 촬영 기회만 주시면 제가 이제 한번 다 풀어갖고 와서 공개할게요. 아, 전문가분들도 진짜 갖고 있지 않은 그런 것도 갖고 있다는 거지. 슈퍼페이콤 찰박스의 완벽한 신품으로 제가 두 대 있어요. 박물관을 세워야겠어, 나 아, 진짜. 그러니까. 기회 한번 주십시오. 아, 네. 진짜. 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형. 네, 내려가시죠. 아, 이거 생각보다 스트레스 받네. 잘 지내셨죠? 아, 일단 형, 곡 데모 어떻게 들어보셨어요? 나 지금 왔는데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인데? 너무 너무 잘 나왔는데? 약간 이런 느낌? 난 진짜 듣고 깜짝 놀랐어. 너무 좋아. 아, 형 진짜 다행이네요. 한번 쳐보겠습니다. 김이 좋고 이게 맛있는 아이 스타일 저도 길구리로 가라 맛있는 나의 뜻 지우고 싶다 또빠이는 이제 걱정하셨던 한마인도 잘 해결됐죠? 이제 형이 좋았던 이 파트를 이제 형 맞는 거로. 아 좋아. 네. 와 어디야? 우리가 원했던 약간 그 여름밤이라서 일부러 스위스 오머나이 들었구나. 이건 사실 의도한 건 아닌데 뭔가 영화 같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영화 들어올 그냥 될 것 같은 곳이야. 네, 그래서 스위스 오머나이 했는데. 스위스 오머나이. 뭐? 여기 부분은 이건 가이드지만. 가이드지만. 살려 될 것 같아. 네. 여기서 이제 가이드를 또 살리고 싶었던 게 여기 처음에는 그렇게 안 하는데 두 번째는 하이라이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다 한 구절 부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문라이트라고 끝나거든? 이 부분을 살려서 앞구절에도 내가 그래서 가사에다가 이스로 끝나는 약간 뭔가 앞에 하나를 아 넣어서 뭔가 음유를 뭐 라임을 주자 라임을 좀 맞췄으면 이거 저 부분이 되게 약간 멋지다고 생각했거든? 하이라이트, 문라이트, 스타일라이트 이런 거 그래서 따라따따따따 스타일라이트 형이 그때 그 은하수 얘기하셨잖아요. 별.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트랙에서 있었으면 좋겠다. 약간 해변의 별. 그러면 은하수면은 뭔가 쏟아지는 하면 어떨까요? 쏟아지는 눈물은 스타일라이트. 오케이. 쏟아지는 딴따단 스타일라이트. 이렇게. 오케이. 따따라따라라 하이라이트.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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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란한 스타일라인. 그게 발음이 더 이뻐요. 쏟아지는 찬란한 쏟아지는 찬란한 찬란. 이게 발음이 예뻐요. 쏟아지는 찬란한 스타일라인 딴따단따란나나 하이라이트. 이게 뭔가 하이라이트. 우리가 같이 뭔가 즐거웠던 가장 중요한 순간 하이라이트니까 그냥 빛나던 시절이니까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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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저도 사실은요 곡을 쓰는 입장이지만 가사가 진짜 어려워요. 아 이게 너무 어려운데? 네. 장난 아닌데 이게? 어렸을 때 이럴 줄 알았어. 책을 좀 읽어줄 걸. 그러니까, 나름 내가 글을 잘 쓴다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되게 이게 뭔가 음절에 맞춰서 쓰거나 막 이런 음악에 딱 어울리게 쓰는 게 진짜 어렵고. 근데 형 그 아이디어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쓸 때 너무 또 직설적으로 쓰는 것도 좀 그런 게 또 재미없죠. 시 같아야죠. 약간. 그리고 또 약간 시처럼 운영해서 쓰자니 또 어렵고 와 이게 어렵네 이게.
흐르는 시간 속에서 서로가 이끄는 대로 기억할게 당신의 Moonlight. 서로가 이끄는 대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서로 이끄는 느낌들 때문에 당신의 문라인을 기억한다. 이거 형 말하지 마. 야,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아, 그냥 넘어가. 이따 넘어가. 아, 씨, 모르겠어. 한 번만 불러보자. 들어보시. 쏟아지는 찬란한 스타일라인. 우리가 함께 아니 하이라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서로가 이끄는 대로 기억할게. 당신의 문란 문란한데 그냥 그냥 하면 되잖아. 야, 그냥. 형 지금 여자 파트도 멜로디 다 외우셨네요. 아 진짜? 아 이거 나 이거 가이드를 엄청 많이 들었어. 거의 맨날 따라 이거 진짜 보내준 다음부터 차에서 계속 틀고서는 들었어. 처음에 그래서 시작이 따라라 따라라 따라라라 맞나? 이게 나 이거 생각한 게 있어. 내가 이거 준비해놓은 게 있거든. 어떤 거? 이걸 오늘도 나 혼자 괜찮은 건지 이런 느낌. 괜찮은 건지 처음에 오늘도 나 혼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치 약간 뭔가 여름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오늘도 나 혼자 괜찮은 건지 여름인데 너무 덥고 짜증나고 근데 뭐 놀러 나갈 일도 없고 지금 딱 이거야 취업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자친구도 없고 뭐 남자친구도 없고 이러면서 혼자 있는 그런 느낌? 그 오늘도 나 혼자 괜찮은 건지 이게 스스로 약간 엄청 심오한 아 그럼 야 여기 미안해 야 이 세상에 그 지금 현 지금 이 이게 뭐가 그게 다 들어있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 넣어야지 이게 뭐 이게 그래서 내가 지금 세상이 들어있네 시대상. 그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괜찮으냐 이게 꼭 이 여름이 아니더라도 지금 이게 나 혼자 이게 왜냐면 이게 나도 옛날에 겪어봤거든. 백수 때 이게 혼자서 막 뭔가 게임을 하고 영화 보고 이러고 있긴 한데 이게 내 스스로 이게 괜찮은 건지 계속 와, 그 한 줄에 시대상을 넣으셨네. 아, 그래? 이거 야. 제대로 넣었니? 근데 그래. 형, 납득이 돼요. 납득이 되지. 코로나니까. 네, 그래서 이거 가이드를 계속 들으면서 네. 약간 이런 생각을 했어. 약간 그래서, 오늘도 나 혼자 괜찮은 건지 뜨거운 열기만 지치게 하지. 이게 더운 거야. 야, 이거 이상해? 뜨거운 열기만 지치게 하지. 이젠 나 혼자 거닐고 있어. 어때? 아 근데 형 근데 뭐 생각보다 금방 쓰시네요. 아니요 이게 되게 오래 생각했어 이거 가이드 들으면서. 어디를 걷는 거예요? 바닷가에서. 아 그럼 넣으시죠. 우연이라도 이거 생각했던 부분이거든? 마주친다면 근데 이게 우연이라도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끝나거나 아니면 우연이라도 너를 잃어버린 여자친구를 아, 주기적인 표현이네요. 싶어. 형 괜찮았어요 방금. 정리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만난 그 바닷가에서 우리가 만난 바닷가에서 이젠 나 혼자 우리가 만난 바닷가 말고 바다에서라고 바닷가는 너무 촌스럽다. 우리가 만난 그 바다에서 이젠 나 혼자 거닐고 있어. 우연이라도 마주친다면 다시 떠나고 싶어. 뭐 말은 돼요. 말은 돼? 네. 야 이거 왜 이렇게 어렵냐 이거 가사. 아 김이나 작가님 이거 맨날 어떻게 이거 맨날 가사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그건 뭐 거의 뭐 완전 베테랑이시죠. 이제 완전 신이지 그거는. 근데 제가 볼 때 일단 형이 일단 가사 싹 다 쓰시고 저희 팀에 가사 쓰시는 분이 계시니까는 그분은 뭐 누구 원래 하시는 분인데? 전에 이제 태연 진짜? 파인 파인? 그거 엄청 좋은데 그거? 그거 가사 쓰시고 아 그거 가사 썼어? 이건 NCT 들어가요. 근데 그거 그분한테 맡기자 그냥 그분이 하는 것도 좋은데 애초에 이제 이거 형이 가사 쓰신다고 저희끼리 얘기를 했잖아요. 가사를 이제 형이 작업을 하시면 그분한테 검수를 하거나 하면은 부자연스러운 부분들이 이제 고쳐질 수 있으니까. 근데 내가 걱정하는 거 확신이 없으시죠? 확신이 없는 거야.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잘된 건지 아니면 촌스러운 건 아닌지. 근데 괜히 이 가사 때문에 좋은 음악을 지금 난 너무 잘 나온 것 같거든? 너무 잘 나왔는데 내 가사 때문에 망칠까봐 나 그게 너무 두렵고 상관없어. 그래서 내가 가사 안 써도 돼 진짜. 내 이 곡이 사는 게 더 중요해. 일단 저희끼리 오늘 가사 정리를 하고 진리님한테 수정하는 쪽으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어쨌든 나는 그래 그냥 이게 뭔가 이 곡이 진짜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마음을 갖고 만들었다 라는 걸 좀 느꼈으면 좋겠고 장난 아니고 장난 아니고
그래서 좀 앞으로도 이런 음악 활동들을 쭉 이어가고 싶거든. 그래서 더 진지하게 하고 싶고. 근데 형 그 이야기하셨던 이 곡의 내용들 있죠. 잃어버린 계절에 대한 이야기. 다시 나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이러한 메시지나 이런 내용들이요. 되게 괜찮습니다. 아 이게 쉽지 않네. 이게 어렵네. 진리님한테 네. 좀 한번 컨펌을 받자.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은 다음 구절이 Oh, somebody. 했는데 네. 합치는 게 낫다. 일단은 대부분 틀은 후반대 잡은 거 있죠. 진리 씨가 이제 그 약간의 멜로디 어레인지도 했어요. 한글 가사에서 약간 어색한 부분들이 약간 다듬어진 느낌.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틀은 형이 그때 쓴 가사 있죠. 거기서 거의 똑같습니다. 좀 잘 나온 거 같아요, 되게. 그러니까. 네. 오늘도 나 혼자 괜찮은 건지 뜨거운 열기만 날 괴롭히지 남겨진 맞지? 기분. 난 말이야 지금 이 부분이 너무 좋아. 얘 진리 씨가 해준 건가? 아. 여기 남겨진 기분. 난 말이야 지금 맞아. 어디로든 떠나고 싶어. 우리가 이 부분이 원래 되게 촌스러웠던 부분이었거든. 맞아요. 원래 맞아요. 근데 이걸 되게 세련되게 바꿔줬네. 마치 나 꿈속에서 불 꺼진 거리에 혼자서 남겨진 기분. 난 말이야 지금 마주친다면 그땐 꼭 전할 거야. 야 은근 높네. 은근 높네. 이게 근데 형야 은근 높아서 지금 저희가 여기 실내여가지고 또 지금 시간이 약간 늦었잖아요. 형이 이제 좀 낮춰서 불러서서 그렇지 막상 이제 좀 질러서 부르면은 괜찮은 높이에요. 아 이거 잘할 수 있을까 이거. 일단 형 연습은 그래도 좀 하셔야 돼요. 녹음 이거 엄청 부담된다. 이제 연습해야겠다. 연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녹음 전에 저랑 같이 연습을 좀 하시고 그냥 녹음실 갔다가는요 그날 큰일 납니다. 진짜 지금 이 상태로 그냥 녹음실 입성을 한다 형 그날 큰일 납니다. 멘탈 나간다고? 뭐 멘탈도 멘탈이고 거기 주변에 있는 분들 다 놀래죠. 아 진짜? 네. 아 알았어. 하여튼 하여튼 우리 잘 해서 연습한 다음에 또 가자. 그럼 가사 요걸로 픽스. 야 이거 진짜 부담된다. 근데 이제 안무도 해야 되지, 뮤비 촬영해야 되지, 녹음해야 되지. 아, 이거, 사진도 찍으셔야 되지. 그러니까 사진도 찍어야 되고 난리 났네. 저희 또 자켓도 해야 되고. 와 그러네. 야 이거 진짜 보통 일이 아니네. 갈 길이 멉니다. 다들 좀 싸줄게. 근데 뭐 네. 고생했어. 아, 고생했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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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말만 들었지. 처음 뵙습니다. 아유, 아유. 다른 분들 소개도 한 번씩만. 네. 이거 보면. 네, 안녕하세요. 이번 대도서관님이랑 알렉사 콜라보 뮤직비디오 감독을 맡게 된 성원이라고 하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사 매니저 알렉사랑 동갑내기 노준용이라고 합니다. 그런 지 이제 3개월 정도밖에 안 됐고 아직은 조금씩 더 친해져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알렉사 데뷔 때부터 열심히 사무실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알렉사 마케팅 담당하고 있는 이나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유튜버. 네. 유튜버? 네. 대도서관. 네. Great Library. Great Library. 바로 좋네요. Great Library. 네. 오, 네. 이렇게 또 같이 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아. 네. 너무 유명하신 것 같아요. 아, 아니. 알렉사가 훨씬 더 세계적으로 훨씬 유명하죠. 아닙니다. 저희 시청자분들이 네. 혹시 알렉사를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네.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는 뭐 약간 이렇게 네. 소개에 대한 거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영어로 해도 될까요? 그럼요. 네, 영어로. 네, 그럼 I originally am from Tulsa, Oklahoma in the States. My mom is Korean. My dad is from New York. So I am 혼혈. I debuted 2019년? Yes? Korean. English. 지금 너무 헷갈려요. 계속 섞어서 자꾸 걸려요. 혼혈이라고 한글로 말하고 2009년이라고 하면 오케이. 그냥 섞어서 할게요. 오케이, okay, I understand. 네. Okay. 제가 2019년에 10월 21일 데뷔했거든요. 네. My title track was Bomb. 아주 like 10 강렬한 cyberpunk warrior. 사이버펑크 워리어. 네네네. 그런 컨셉으로 데뷔했는데 와우.
이제 네. 곧 컴백할 테니 이렇게 약간 이제 새로운 모습, very 상쾌하다. 어. 훨씬 다른 모습이에요. 이번 노래가 완전 다른 모습이라는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나올 때까지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유튜브에서 이게 콜라보만 하자, 올해 안에 영상 하나만 뽑으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제가 그래서 음악을 만들자고 했잖아요. 네. 좋다고 하셨거든요 분명 여러분들께서. 네 맞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지금 다 끌어모아가지고 네. 음원도 지금 만들었고, 들어보셨죠 지금 가이드랑 아, 네. 가이드 음원. 너무 좋았어요. 아 좋죠 좋죠. 네. 저도 생각보다 음원이 좋게 맞아요. 빠져가지고 네. 깜짝 놀랐거든요. 네. 뭐 이거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봐도 되겠는데, 이렇게 한번 저희가 녹음도 좀 하고 뮤직비디오도 자니브로스에서 찍고. 자니브로스 또 어떤 회사입니까? 네. 또 자니브로스 뮤직비디오를 찍었으면 그냥 탑급인 거죠. 아 알렉사 뮤비네. 와 저희도 이런 퀄리티로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충분합니다. 감독님, 그럼 네. 저희가 가이드 음원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네, 제 가사도 보셨을 거예요. 네, 봤습니다. 어떻게 뭐 느낌이 좀 오셨나요? 어떻게 뮤직비디오를 찍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노래를 듣고 나서 네. 여름을 겨냥한 노래인 것 같아서 바다가 생각이 났고 네. 모래사장에서 춤을 추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을 포커스로 잡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강원도 쪽에 있는 해변들이 생각이 났고. 아, 로케를 가는 건가요, 우리? 네. 네. 하지만 이제 나올 때는 약간 발리나 뭐 이런 느낌으로 해주시는 거죠?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다만 나올 순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경치가 꽤 괜찮은 이제 대관령에 있는 목장들이 많아요. 네. 그리고 그 목장 중에 일반인들이 좀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구역이 있어서. 아 그래요? 일반인들이 네. 들어갈 수 없는 구역이 있어요? 네. 오픈드랙이 어려운데 네. 거기가 풍차도 있고. 풍차가 있다고요? 네. 거기서도 춤을 추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장소를 지금 섭외해 놨고 네. 촬영이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독님, 저희가 이제 저도 사실은 이렇게 듀엣은 아내 말고는 처음이거든요. 아내랑 해봤는데 네. 솔직히 제가 좀 아내가 있는 몸이기도 하고 우리가 나이 차이도 한 20살 정도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겁니까? 서로 연인처럼 좀 표현이 되나요? 일단 노래를 들었을 때는 같이 막 노래 부르고 이런 게 있어서 저도 처음에는 연인 컨셉을 해야 되나 네. 했는데 연인으로 가기보다는 그냥 쉽게 생각해서 네. 동네 백수 오빠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여행 가는 그런 컨셉으로 가는 게 어떤가. 아 네 어차피 집에 누우니까 그렇죠. 친구들 가는데 따라가서 이제 보호 자격으로 가는 느낌으로 약간 그런 느낌으로 괜찮네요. 아 이게 예, 감독님 컨셉이 확실하시네요. 네. 네. 예. 그러면은 저희가 좀 이게 안무도 좀 부탁드렸는데 네. 어디 뭐 좀 가능한가요? 그 네. 알렉사의 안무 짜주시는 네.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안무를 빠르게 좀 받아봤는데 네. 대도님이 출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최대한 제가 요청드린 거는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동작으로 짜달라라고 네. 요청을 드려놓은 상태에서 네. 지금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와, 이거예요? 오. 너무 좋은데? 아 좋은데 여기? 내가 못할 것 같은데? 와 이거 진짜 일이 점점 커지네. 와 그럼 이거를 연습을 해서 뮤비를 촬영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우리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 화이팅. 아 난 진짜 약간 걱정인데 제가 최대한 연습 진짜 많이 할게요. 알렉사 발목 잡지 않게. 아니 알렉사 지금 춤을 저렇게 추시는 분한테. 와 근데 진짜 너무 다행인 게 와 진짜 알렉사가 있어서 안무가 살겠네요. 와 장난 아니네 알렉사. 감사합니다. 네 와 알렉사도 이런 경험이 처음인가요? 네 맞아요. 이렇게 직접 콜라보하거나 네, 음악 스타일도 좀 이런 스타일은 처음인가요? 네,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좀 많이 기대돼요. 좀 긴장되지만 맞아요. 기대돼요. 궁금하다 어떻게 나올지. 근데 이제 전문가 분들한테 있으니까 이제 여쭤보는 건데 이런 팀을 구성해서 나갈 때 약간 팀명으로 나가잖아요. 네, 약간 뭐 유재석 씨 같은 경우 뭐 싹쓰리로 나간다든지 네, 네, 네. 그다음에 뭐 옛날에 제시카 씨랑 박명수 씨 나갈 때는 그때 뭐더라? 뭐 하여튼 네. 명카드로 아, 명카드라이브 맞아, 맞아 맞아. 그럼 우리도 약간 그런 것처럼 뭐 대알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게 다야 되는 건지 이게 난지 아니면 네. 뭐 알렉사 뭐 대도서관 뭐 아니면 네. 대도서관 알렉사 뭐 이렇게 나가는 게 난지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딱 포인트를 주려면 그래도 처음 하는 콜라 보니까 네.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명을 정해서 네. 활동하는 게 훨씬 팬들한테 아~ 좋아하실 것 같아요. 혹시나 음악방송 나가게 되면 대도서관 알렉사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맞아요 네. 맞아요. 안녕하세요 뭐 대도렉사 뭐 이런 오! 오! 어때요? 오! 나올 것 같아요? 오! 너무 좋은데요? 괜찮은데? 아니, 이렇게 된다고? 갑자기 아니 진짜 이게 제가 그냥 막 나온 말인데 그냥 해달라고 팀명을 딱 들으면 네. 대도서관
대동과 알렉사 둘 다 딱 떠오르는 이름인 것 같아요. 대도렉사. 대도렉사. 진짜 이래도 돼? 이래도 되는 거죠? 아,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우리는 이제 대도렉사. 네. 이거 활동할 때는. 네. 여기다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뭐 대도렉사. 네. 대도서관 알렉사입니다. 네. 이렇게 해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대도렉사. 알렉사. 대도서관입니다. 화이팅! 난 지금 시간을 되돌려 조각조각 기억을 맞춰 꺼내보면 다시 웃어봐. 어 지금 너무 좋아. 이거 한 번만 더 갈게요. 이거 살리고 한 번 더 갈게요. 네. 지난 날이 떠올라. 어 이걸로 쓸게요. 넘어갈게요. 좋아요. 갈까요? 네. 오늘 녹음했는데 어땠어요? 힘들었어요. 힘들었죠. 오늘은 약간 하모니랑 코러스 처음 해봤으니까 좀 힘들었는데요. 근데 이 노래 너무 마음에 들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죠. 그리고 밖에서 조금씩 들리는 소리를 들었을 때는 너무 잘하더라고요. 아닙니다. 그리고 톤이랑 이 노래랑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았어. 그죠. 그래도 아 나만 잘하면 되는데 나는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요. 알렉사 가면은 내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나는 지금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 자꾸 그런 이상한 느낌이야. 뭔가 미국도 그래요? 약간 시험 앞두고서 네. 갑자기 몸이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던데. 그럴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느낌 같아서 아... 네. 아니요 잘 하실 것 같아요. 아 고마워요. 네. 오늘 어떤 부분이 제일 어려웠었어요? 아마 그 브릿지 부분 제일 어려웠어요. 브릿지 부분? 약간 높은 부분인가? 높은 것보다 그 흐름을 좀 헷갈렸어요. 제가 계속 잘렸어요. 발음을 그때 많이 걱정을 하길래 네, 들었는데 발음이 너무 좋던데요? 아 감사합니다. 연습 너무 많이 했나 봐요. 좀 부족한데요? 맞아요. 여러분들 이미 아셨겠지만 7월 1일 정도에 음반 발표하잖아요. 아, 네 맞아요. 맞아요. 간단하게 혹시나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살짝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는 7월 1일에 엑스트라이라는 곡으로 컴백하겠습니다. 맞아요. 했습니다. 이제 했을 거야 아마. 네. 했겠지. 네, 네. 이 노래는 약간 완전 다른 모습 보여드릴 수 있어서 저희 무대를 꼭 잘 챙겨. 맞아. 그리고 그 노래로 2주 정도 활동하신 다음에 아마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신 이 노래가 짜잔하고 나왔을 거예요. 저희는 작곡과 작사를 맡았고 알렉사 측에서는 뮤직비디오랑 네. 또 댄스도 맡았잖아요. 좀 있으면 댄스도 연습해야 되는데 그 진짜 알렉사만 믿어요? 네. 춤 진짜 잘 추거든요. 너무너무 잘 추고 파워풀해가지고 좀 이게 외국에도 홍보 많이 좀 해주시고 외국 팬들이 진짜 많잖아요. 네. 알았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 여름 노래이기 때문에 이제 뮤직비디오도 찍으러 바다에 갈 건데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찍힐지. 나 진짜 몸치거든? 몸치가 뭔지 알아요? 몸치? 네. 몸치? 네, 알아요. 이거 잘 삐그덕삐그덕 되는 사람? 이거 진짜 잘 가르쳐줘야 돼요. 그럼 그냥 간단하게 안무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간단하지만 좀 임팩트 있게. 네. 저희 대청자분들한테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우리 대청자라고 해요. 네. 그냥 뭐 대청자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해요. 맞아.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대청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네. 구독, 좋아요, favorite, share, ye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 아, 지금 이제 하십니다. 아, 네. 네네.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노란색 부분이랑요, 초록색 부분을 형이 부르시는 거예요. 아, 지금 노란색은 혼자고요, 초록색은 같이입니다. 아아아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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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나 혼자 괜찮은 건지 뜨거운 열기만 날 괴롭히지. 모니터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도 나 혼자 괜찮은 건지 아, 나 부들부들 떨리네. 뜨거운 열기만 날 괴롭히지. 한 번만 더 해볼게요. 네. 오늘도 나 혼자 괜찮은 건지 뜨거운 열기만 날 괴롭히지. 둘이 함께 걷던 바닷가 이제 나 혼자 거닐고 있어.
일단은 조금만 쉬시고 한 번만 다시 들어가 주시죠. 좋아요. 뜨거운 열기만 날 부르지. 어렵다 야. 어려워. 어땠니 너 나의 노래를 들으니까 나의 목소리가 쓸만했니? 대단해. 아, 나 너무 내 목소리가 왜 녹음해서 들으면 되게 애송이 같냐? 이렇게 가수가 참 대단한 걸 느낍니다. 그 굉장히 뭐라 그럴까 쉽지 않네요. 이게 진짜 노래를 잘 부른다는 거는 우리가 노래방에서 노래를 잘 부르는 거랑 다른 것 같아. 이게 생짜로 노래를 부르고 생 목소리를 내 귀로 다시 듣고 그거를 진짜 조금만 음이 틀리거나 바들바들 떨어도 티가 다 나는 상황에서 하니까 훨씬 어렵네. 진짜 쉽지 않다.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 대단해. 이제 오늘은 방송 못하겠다. 진짜 너무 힘들다. 그리고 저 안에 너무 더워. 잠이 부족한 것 같아. 밀크시트를 먹고 왔었었는데 밀크시트를 안 먹고 와가지고 기운이 더 없는 거야. 대부님의 노래 실력에 대한 좀 솔직한 평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평가요? 일단은 잘하셨죠? 저는 잠깐 이 친구한테 맡길게요, 그 대답을. 근데 저희도 사실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작업을 했던 게 이제 아무래도 대소건님이 이제 원래 이제 노래를 하시거나 음악을 하시던 분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솔직히 말하면 사실 큰 기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엄청나게 연습을 많이 하신 것 같고 숙지를 되게 잘 해오셔서 노래를 프로처럼 잘한다라고는 말은 못하겠지만 정말 열심히 잘하셔가지고 그 연습한 게 보였어요, 저희가 이제. 연습한 게 보이긴 했는데 그 아재 느낌이 조금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얼만큼 빼냐가 이제 저희 오늘 녹음의 핵심이었고 그래도 많이 그거를 걷어내는 작업을 했으니까는 아마 그래도 최종적인 음원에서는 괜찮게 들리. 다음에 오히려 저는 오늘 이걸 하면서 느낀 게 트로트를 한번 해보시면 원래 트로트 했었어. 그러니까 조금 이걸 살려가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젠 뭐 이런 느낌을 좀 살려서 만들어본 것도 생각도 좀 있습니다. 더 말씀하시고 싶으신 그런 거 있어요? 아, 그리고 오늘 보통 이제 적당히 하고 이제 포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끝까지 막 괜찮다고 하시면서 마지막까지 계속 어떻게든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확실히 이 형님은 뭘 해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그리고 저는 개도님을 자주 뵙잖아요. 항상 보면은 모든 일을 되게 진지하게 집중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되게 배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진짜 뭐 잘 보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좋았어요. 재밌었고 정말 열정을 보여주셔서 열정이 진짜로. 네. 근데 이제 막산으로 갈수록 좀 자주 앉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건 이제 뜨거운 열기만 날 내려미지 너와의 여유를 지어드는데 지금은 아냐 남았어요. 완전 저희는 레슨을 받으신 상태에서 저희랑 함께 연습을 했었는데 저는 생각보다 너무 잘 외우셨고 다 잘하시길래 좀 놀랐어요. 그래서 완전 춤 처음 추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소화도 다 하시고 외우시고 하셔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은 또 계속 더 잘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고 멋있으십니다. 저는 그게 좋아요. 도전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대도서관님께서는 이제 계속 하시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처음에 레슨한 날보다 그 둘째 날이 더 훨씬 좋아졌고요. 둘째 날보다 셋째 날이 좋아졌고 그렇게 발전하시는 모습이 저는 보기 좋았었습니다. 이해력이 높으세요. 되게 똑똑하시고 이해력이 높으시고 그 다음에 안무가 이렇게 이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바로 캐치를 하세요.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연습을 못 했는데 그래도 거의 없이도 하실 때도 너무 잘하시고 동작도 너무 귀여우셔요. 진심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도 소감님이 춤을 보면서 네. 그냥 진짜로 조금만 더 거의 아이돌처럼 되실 수 있어요. 진짜 맞아, 살 좀만 빼고 아 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 좀만 더 연습하면 될 것 같아.
저도 이제 대청자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유튜브로만 보던 대중님 진짜 옛날부터 봤었거든요. 중학교 때부터 막 봤었는데 같이 이걸 연습을 한다는 것에 제가 너무 일단은 영광이었고 방송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약간 다른 모습도 봤던 것 같아서 같이 연습하면서 너무 좋았어요. 저희가 이제 뮤직비디오가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저 일주일 동안 대도서관님, 알렉사 그리고 저희 댄서분들 모두 모두 다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모두 내 뮤직비디오를 위해 파이팅! 이렇게 하면 되나요? 와 이거 농촌 시뮬레이터에서 있는 게 스트랙터인데? 오 대박인데? 와 이거 진짜 직접 보니까 존나 멋있다. 감독 연기! 아 연기할 때마다 어색해요.